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견협회 진돗개를 자랑스럽게 기르면서 우리 고장에서 우리께 최고입니다 해서 우리가 비대면 이 전람회를 제30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2마리가 뽑혔어요. 이 뽑힌 12마리를 가진 분들은 국견협회 홍보위원으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면 허락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 분양 사업을 해도 좋다 하는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3마리가 공동 참편을 합니다. 다들 좋지만 그 중에서 우리나라 진돗개 발전을 위해서 색상을 골고루 잡았습니다. 첫째 그 발표할 것은 이 와룡이라고 하는 개가 황군데 그 안재천씨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경남 사천. 이거 저 사진도 조금 좀 제대로 다 안 왔고 전화 인터뷰도 못 했고 어디서 구입했는지 모르지만 족보는 국견혈통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진돗개 황구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와룡이가 참편을 됐으니까 와룡이 견주 되시는 안재천 씨는 제 전화번호로 전화해 주셔서 여주 오셔가지고 상품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황구고 그다음에 참편 발표할 것은 청주의 송혜인 씨. 예, 부동산 하시고 연세도 한 70이 되신 어른인데 개를 아주 훈련도 잘 시켜가지고 인물도 좋고 해서 우리나라 진돗개 종견으로서 아주 좋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합의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강릉 고성의 이강천 씨 백구가 됐어요. 그래서 백구들이 여러 마리 나왔는데 그 중에서 표현이 좀 살아있다. 다른 것들은 개들이 다 좋은데 이 사진에 얼굴이 잘안 보여. 그래서 전체적으로 멋있어. 근데 멋과 맛을 나타내는데 이 얼굴에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건 맛.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나라 토종의 맛이 없어지면 그건 안 된다. 뚱뚱하다고 홀쭉하다고 관계없어요. 맛이라는 건 우리 고유의 호랑이를 쳐다보면 호랑이의 특징이 있어요. 늑대를 쳐다보면 약간의 빠진 늑대의 특징이 있어요. 그 식으로 우리 진돗개만의 특징, 중장모의 모질과 아담한 체형, 그리고 통통 튀는 걸음걸이, 그리고 뚜렷한 안구, 붉은 안색, 그리고 둥근 눈, 그리고 앞으로선 귀자세, 이 전체적인 포함해서 12마리가 다 좋기 때문에 여기 나온 분들은 모두 다, 모두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당선된 12마리는 앞으로 국견협회 홍보위원회의 자격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분, 그 중에서 세 마리 공동 참편, 어느 하나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와룡이, 황구, 안재천 씨라는 분은 누군지도 모르고 나한테 가져간 게 아니에요. 어디서 구했든 우리 국견협회계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황구가 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청주 송혜인 씨는 부동산을 하는 어른이신데 보니까 훈련하는 모습을 잘 찍어서 보내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지금 말과 같이 영상으로 여러분이 다 전달돼서 보시고 아 아깝다 이 개가 더 좋아 보인다 여러분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한두 명도 특별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강릉의 이강천 씨의 백구 안놈, 백구 쓰는 분하고 그러는데, 여기 나온 지금 개들은 다들 서열을 다출줄 못할 정도로 본인들이 한마디로 나는 우리 고장에서 우리 개처럼 영리하고 똑똑하고 잘생긴 개를 볼 일이 없습니다. 할 정도로 자부심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감사드립니다.